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열매와 곡식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 요한이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한아, 이건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드릴 곡식과 과일이란다. 여기 있는 무화과와 포도도 광주리에 넣어볼래? 네, 여기 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출발하면 되나요? 그래, 아빠를 잘 따라오렴. 요한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감사한 게 뭐가 있니?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쉽게 떠오르지 않나 보구나. 오늘 아빠와 하루를 지내며 무엇을 감사할지 생각해보렴. 요한이는 고민하며 아빠를 따라갔어요. 요한이네가 도착한 곳은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아빠는 챙겨온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말했어요. 제사장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싱싱한 과일과 풍성한 곡식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평소에 먹던 곡식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제사장은 광주리를 들고 제단 앞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떠돌다가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든 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강한 손과 넓게 벌린 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린 요한인의 가족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바빴어요. 요한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옆집에 나누려고 하는데 도와주렴. 여기에 있는 곡식은 옆집 한나네에 전해주고 오렴. 한나네는 땅이 없어 곡식을 거두지 못했거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나누며 함께 누리길 원하신단다. 네, 알겠어요. 우리 가족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들과 나눠야 하는 거군요. 함께 기쁠 수 있다니 참 감사하네요. 요한이네가 한 해 고생해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어요. 또한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어요. 요한이는 오늘 아빠와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이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열매와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나네와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래요.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고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이의 감사 고백 다들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바랄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